VTTC를 응원해주기 위해서다. 여보. 그래갖고 저 응? 그래도 처남 잘 갔다 오고 사는 걱정하지 마. 사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좀 진정 가서 재밌게 놀다 와. 아가씨 고모 가장 오빠요 많이 힘들었어. 이게 가족이야.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가족 아니면 못해요. 조금 건강한 애하고 달라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봐줘야죠. 그래야 마음 편히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잘 고맙습니다. 또 건강해요. 힘이 안 나와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많이 많이 고맙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가족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져 온다. 사랑한대. 사랑해. 그렇게 VTTC의 행복한 외출은 시작됐다. 네, 네, 오늘의 주인공 VTTC와 남편 유석성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네. 찬우가 잘 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요. 근데 임신 6개월 만에 낳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비상이었겠어요. 네, 아, 찬우가 배가 아파요. 아, 병원 가서 사장님한테 수술해요. 너무너무 걱정해요. 네. 네. 더군다나 태어날 때 790g밖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싶은데 장기도 다 자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온몸이 다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였을 거고요. 태어났을 때 포도 한 송이 정도 크기였죠. 아. 너무 작고 여리고 그런데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건강을 예. 많이 찾아서 그래 태어를 하게 됐죠. 아. 이게 엄마가 제일 아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그럼요. 텐데 뭐 원형 탈모증까지 생기셨었다고요. 예. 지금은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네, 지금 괜찮아요. 네. 그게 이제 표정으로도 이제 나타나네요. 네, 네. 지금 땅 너무 좋아요. 건강해요. 많이 좋아요. 네. 네. 아내분이 고생 많이 하셨어, 당시에. 예, 제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죠. 뭐 한국어도 서툴고 그리고 거창에서 부산까지 차 갈아타고 가려고 그러면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아이고. 길도 잘 모르지 한국말 서툴지 저는 또 일이 바빠서 가지를 못하니까요. 지금 사람이 혼자서 거기에 갔다 온다는 게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그 모성애라고 그래야 될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좀 동감하실 거예요. 네, 네, 저도 정말 그 마음 잘 알아요. 네, 쌍둥이가 있는데요. 그 3월 달에 태어야 되는데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1월 달에 미리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맥주병만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들은 이제 두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이제 딸은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저도 아들 수흥이가 좀 예정일부터 좀 일찍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한 3일 만에 또 다시 입원한 거예요. 황달기 너무 높아서 열 나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도 사고 났어요. 아이고. 교통사고. 기도하면서 병원 갔는데 제발 좀 아무 이상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유. 진짜 엄마가 돼서야 엄마 마음 알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임신과 출산뿐만이 아니라 아이 키울 때 참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이럴 때 네. 남편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VTTC 남편분은 참 다정하고 자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은 집에서 아장소 해줘. 애기 뭐 더 해주세요. 네, 우리는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그 곰새마리 얘기해주는 것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 연기까지 잘하시는지. 네. 이번에 이제 그 VTTC와 함께 처가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근데 네, 뭐, 다이가. 아이가 아파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또 제 고모 등한테야, 장우 봐주세요. 장우 엄마 다 장 가다 왔어요. 네, 지금 우리 고모 등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찬우가 엄마랑 좀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니까 이번에 다녀오신 거겠죠? 예, 예. 병원에서도 뭐 건강상 큰 문제가 없으니까 갔다 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된 계기가 됐죠. 네. 예. 참 얼마나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